경기 바로 중앙대학교가 이제 우승을 가기 위해서 연세대학교가 우승을 가기 위해서 꼭 버려야 했던 그 승부 중앙대학교의 홈 경기 연세대학교의 방문 경기가 지금부터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장 안영준, 천재민, 박지원, 김무성, 김진용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가드 이우정, 그리고 포워드 김국찬, 그리고 주장 가드 장규호, 그리고 양홍석, 김우재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자, 오늘 주부심에는 김도명 주심, 황인태, 김청수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은 좋은 프레스가 아니라 거의 풀코트 프레스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무성의 역습이 첫 득점을 만들어냈고 장규호군요. 김우재를 한번 찍었고 양홍석 바로 던지는데 이 외곽이 들어가네요. 김진용 선수가 아직 백코트를 하지 못했어요. 김국찬입니다. 넣을 수 있죠. 김국찬의 석점. 팀의 두 에이스 양홍석과 김국찬이 석점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자, 지금 드라이브인 김진용. 아, 지금 원투가 너무 좋았네요. 천재민이 돌아나갔는데 여기서 김무성이 타이밍 뺏어내면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했고 이우정 빠른 속도로 그리고 김국찬이 내준 볼 양홍석이 또 안영준이 몰고 올라갑니다. 자, 수비에서는요 안영준에게 파울을 하지 못했고 김국찬이 내주고 김우재 골 밑에서 이걸 블락해냈어요. 외곽에서 던질 수 있습니다. 김우성 오늘 다득점 경기에 계속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가지는 경기더군요. 아, 여기서 김진용의 득점 인정반칙. 허훈이 들어와 있습니다. 탑에서 내준 볼 장실의 김진용의 투포인트 플레이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의 조합은 수십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걸 읽어낸 장규호의 단독 돌파에 이은 속공 득점. 외곽이 있다는 것을 아까 보여줬기 때문에 아, 지금 이 픽플레이 방향이 또 달랐어요. 골 밑에서 안영준 다시 한번 보너스 원샷까지. 팽팽한 1쿼터 현재 이 진행 상황 양홍석이 아, 여기서 걷어낸 공이 픽사인 미스매치. 아, 여기서 허울이 공을 놓쳤어요. 역습을 일단 천재민이 한번 차단했습니다만 숫자 싸움에서 불리한 상황 장규호의 득점. 허훈의 석점 들어가네요. 김무성, 박지원, 그렇죠 장규호가 좌우 측면 커버가 들어갔습니다. 외곽에서 허훈에게 석점 기회가 다시 왔군요. 포스트업보다는 외곽에서 볼을 한번 돌려보나 싶었습니다만 양홍석이 움직였군요. 팀의 득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양홍석, 이어서 김진용. 아, 여기 이 득점이 또 들어가네요. 바로 던질 수도 있고요. 박진철의 스크린 방향 한번 보겠습니다. 이우정 대각 돌파 그리고 레이업이 그냥 들어가네요. 두 점차 그대로 1쿼터 종료. 일단은 연세대학교가 어느 정도 우위를 가져갔다는 이우정이 일단 템포 한번 다시 다 잡습니다. 6초에서 던진 양홍석의 외곽이 들어갑니다. 석점 득점. 양홍석이 측면에 배치됩니다만 박진철이 연이어 들어오면서 몸을 날릴 수시 김국찬의 팁인으로 마무리됩니다. 박지원은 이제 파울 조심해야 돼요. 스크린 뒤에서 던진 안영준의 투포인트가 들어가는군요. 김국찬. 김국찬의 석점입니다. 들어가네요. 김국찬 드라이브인. 거리가 좀 맞지 않았고 선수들 엉켜있었습니다만 이게 들어가네요. 안영준과 이 페인트존을 책임졌던 선수죠. 지금은 김진용의 득점. 일단 선수를 다 녹여줬군요. 허훈 득점입니다. 리드는 중앙대학교에게. 이우정 허훈을 제쳐냈고 아, 멋진 득점이 나왔네요. 지금 두 명을 떨쳐내고 그리고 박지원입니다. 골이 연결이 됐어요. 안영준이 완벽하게 비어있었어요. 김진용 각이 없네요. 아, 이 패스플레이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군요. 김국찬에게 먼 거리 석점이 들어갑니다. 김세창이 교체되어 들어왔습니다. 득점 인정반칙. 허훈 그대로 타고 들어가면서 김진용이 또 비어있었습니다만 양홍석이 블락에 성공했습니다. 이우정 박지원을 달고 들어가던 공. 박진철의 움직임을 주문했고 김국찬이 돌아나온 상태 석점이 들어가면서 2쿼터 종료. 결국 리드를 안고 양재혁 선수가 일단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 허훈과 김무성이 가드진을 구성하겠습니다. 안영준이 수비에 많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김국찬의 석점.
김무성 이 공을 가로채기에 성공하는 양홍석과 김국찬 그리고 장규호가 올라갑니다. 아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돌아 나온 허훈의 석점 들어가네요. 수비 있었어요. 허훈 무빙 이후에 던진 점퍼가 들어가는군요. 안영준 김무성 대각 돌파 공간이 있었어요. 현재 경기를 펼치고 있군요. 이우정의 아 대단한 드리블 돌파입니다. 김진용이 던집니다. 샤틀락이 부족했습니다만 두 포인트. 돌아 나온 장규호가 있습니다만 양홍석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김무성 아 이걸 블락해내는 장규호예요. 건네준 공을 그대로 몰고 올라갔던 양홍석입니다만 김국찬의 팁인으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12점 차 있습니다만 플레이 이어집니다. 허훈 돌려내지 않고 직접 득점. 일단 하프라인 넘어온 상태 다시 한번 안영준의 턴오버 이어지는 턴오버 숫자싸움 3대2에서 허훈의 득점. 다시 한번 프론트코트에서 숫자싸움 김무석의 공을 양홍석이 블락해냅니다. 허훈 아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이네요. 자유투 3개가 허훈에게 주어집니다. 박지원 올라갑니다. 2초 1초 한번 던지고 끝내나요? 던지지 못했군요. 반대 측면 김국찬 그리고 김우재입니다. 타이밍을 잘 뺏어냈군요. 준비를 하는군요. 아 여기서 허훈 가로채기 그리고 이우정을 제쳐냅니다. 그대로 김우재를 앞에 두고 득점까지. 연세대학교가 확실히 흐름을 가져와 있는 상황. 빨리 달아나는 점수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중앙대학교인데 선수들 몸을 던집니다. 양재혁이 몸을 굴려봅니다만 파울 5개를 채우면서 홈팀의 주장인 장규호가 결국 벤치로 물러납니다. 자 라인 그대로 타고 들어가면서 터닝이 이루어지지 못했군요. 김국찬의 페인트 모션 박지원을 제쳐냈고 투포인트 점퍼를 꽂아넣는 김국찬입니다. 김국찬이 다시 서서히 돌아나갑니다. 양홍석 돌파 선택 그리고 득점까지 하고 있는 은희석 감독이에요. 하지만 김국찬이 그 공간 그대로 타고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김국찬이 기회가 있었죠. 석점 어려운 각도 하지만 김우재 리바운드 그리고 올라갈 때 득점이 정말 채까지. 자 이럴수록 좀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허훈이 두 명째 제쳐내면서 이 공이 득점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이우정의 리바운드 전방으로 양홍석이 김세창에게 다시 한번 양홍석 건네준 공 오펜스 파울이군요. 아 양홍석 오펜스 파울 양홍석 퇴장입니다. 김무성이 측면으로 그리고 박지원 석점을 꽂아놓네. 아 박민욱이었군요. 박민욱의 석점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한 중앙대학교. 박지원의 미들 점퍼가 들어가네요. 이우정의 돌파 이후 득점까지. 자 중앙대학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려대학교와 함께 2강 체제를 갖추면서 그대로 승을 가져옵니다. 1패를 기록한 팀은 이제 리그에 두 팀이 남게 됐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자 92대 78로